안녕하세요. 현우의 초보코딩 스터디입니다. 이번에는 물펌프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이게 물펌프를 만들었는데, 우선 3.7V짜리 일반 DC 모터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우선 지금 3.7V를 사용해야 되는데, 할수 없이 지금 3.7V짜리가 없어서 6V를 잠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파일이 지금 잘 보면 3D 프린터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STL 파일을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TL 파일을 제가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보시면 싱기버스라고 그게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어쨌든 간단하게 원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 살짝 굉음이 나긴 하는데, 우선은 이걸 잠깐 해서 제가 풀어서 안에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방금 푼다고 해서 풀었어요. 우선은 너트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가 여기에 꽂히면서 고정이 되어 있던 형식이었고요. 자, 요거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펠러가 있는데, 요걸로 물의 회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 끌어다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어떻게 팬이 도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실제로 지금 되게 시원하거든요. 약간 이런 방식으로 도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다시 조립을 해서 제가 그러면 조립을 다시 해서 제가 저기 물 받아 놓고서 펌프 작동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을 따라 놨어요. 우선 지금 세면대고, 그리고 제가 만들 때, 자, 이런 빨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호스 대신 사용할 예정이고, 자, 우선은 지금 절연 처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구리가 산화가 되면서 이 토양 수분 센서처럼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약간 좀 굉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갖다 대볼게요. 자, 이 안에서 팬이 돌면서 지금 물을 위로 끌어내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게 은근 주위에 세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빨대로 끼우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펌프는 작동 중이고, 지금 빨대를 끼웠어요. 자, 그럼 한번 켜볼게요. 처음에는 약간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은, 자,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이게 물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단점으로 보면은, 자, 초점 좀 맞추고, 자, 요 부분에 보시면, 지금 빨대 연결부에서 물이 좀 새고 있어요. 거기에 마감을 잘안 해가지고 물이 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선 작동을 잠깐 정지시킬게요. 우선 펌프 내부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절연을 하고, 이게 안에도 굴러가면서 또 절연 다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절연은 충분히 해놨고, 이게 그리고 또 생각보다 파워가 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을 집어넣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아두이노 물펌프랑 얘가 출력은 조금 더 약한 것 같은데,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도 뭐 지금 사실 출력 지장 없이 잘 들어가서 꽂히고 있어요. 이게 단점이 이제 물의 높이 때문에. 그러면 빨대를 꽂고 한번 해볼게요. 빨대는 무조건 아웃풋 쪽에 꽂아주셔야 되고요. 자, 물을 훨씬 더 받으신 다음에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물을 뺏을 수도 있고,
얘 출력이 꽤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아들이는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물이 나고,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물을 살짝만 틀어볼게요. 자, 이 구멍을 이 부분으로 하면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 장점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수 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완전 물세 처리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모델링 파일 제작자랑 그리고 있는 링크랑 해서 같이 블로그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